이번 시간에는 화합물 적재함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넘어온 로프입니다. 로프를 반으로 접습니다. 접어서 로프를 2회전 했죠. 자연스럽게 빼서 180도 회전 후에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겨준 상태에서 이 고리를 한번 180도 회전을 해줍니다. 360도네요. 회전을 해주고 고리 속에 넣어서 반대편 고리에 고정을 한후한번더 넣어서 강하게 당겨주면 자체적으로 조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을 위해서 두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이 완성이 되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겹칩니다. 로프를 겹친 상태에서 두번 감아줍니다. 두번 감았죠? 두번 감은 로프를 자연스럽게 빼서 180도 회전 후에 집어넣어 줍니다. 넣어서 잡아당겨주면 되겠죠? 잡아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이 고리를 한번 꼬아줍니다. 고리를 넣어서 반대편 고리에 넣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감아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자체적으로 고리가 잠금이 되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번 더 감아주면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에는 화합물 적재함을 단단하게 하는 고정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